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겨야 될 것이 무진장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많은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진짜 숨길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전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선관위가 그 국민들의 성은 뭐 아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 찬스 그 다음에 형님 찬스 세습 여러분들 채용까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는 데는 숨겨야 될 것이 참 양반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면서 감사를 거부할 처치인가. 이게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돌았나 아니면 맛이 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비위가 뭐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 직무감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그냥 보통 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받고 있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특혜 취업과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 거부 등이다. 예. 선거관리는 제쳐두고라도 더 근데 그 큰 게 선거관리지 않습니까? 예. 전체 직원이 3천 명이나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시군구의 조직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과 반대로 속구리에 투표지를 담아 옮기는 황당한 업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업무 수준이 정도가 아니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켜 온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그렇다고 칩시다. 옳지 않은 일도. 예. 7번을 거짓을 해온 겁니다. 7번이나 거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정권에서 5번 여러분 선거 부정을 저지르라도 예.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차제에 요즘 시대에 이런 비대한 선거관리 상설기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예. 조선일보가 좀 더 논조를 선명하게 세우고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들 짚어주게 되면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언론 책임이 큽니다. 예. 언론사에 여러분들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 노후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동이 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악을 그냥 듣는데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예.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식자층도 지고 집에 엘리트도 지고 언론계도 다 지어야 되고 시민들도 무관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겁니다.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토록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죠. 이토록 결사적으로 발악을 하다시피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그게 채용비리뿐이냐 아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선거 조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선관위 직원이 3천 명. 이렇게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대선 총선은 4년 5년만이고 지방선거 보궐선거 더문더문 있습니다. 투개표는 타 공무원 불러서 하고 자격도 다 외주줍니다. 모두 뒷짐짓고 감시 감독하는 자리고 선거 방법이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공적선거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실력도 없습니다. 과히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 할 만하고 대물림 하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선관위를 무척 겁을 냅니다. 이네들이 이를 한물 악담으로 하면 그 사람은 곧 파면입니다. 이 직장은 조직 충성도 대단한 조직입니다. 수년간 단 한 건의 선거 부정에 관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충성도보다 조직 충성도가 우선입니다. 재판관이 선거 재판을 밀어 제낄 때가 이들은 개재를 부르며 우군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마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 거론해야 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아마 특정 노동단체도 여러분들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민주노총 후보만 등장하게 되면은 조작값이 더블 이상으로 됩니까? 이번에도 울산 광역시에 보면은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친민주노총 후보한테는 조작값 35%가 적용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여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 선거구의 기초위원 선거에서는 15%를 조작을 한 거죠.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먼저 미는 후보들은 늘 먼저 조작값이 높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자 한 달 만에 치러진 저는 지방선거에 종로구에서 조전혁 씨는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빼앗겼습니다. 조작값 60%를 적용한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조작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최고, 정기도 최고 이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니고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 당체와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관리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여당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생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식자층이 입을 다물고 조선을 비롯한 여러분들 동아 중앙이 다 자녀 채용 문제는 여러분 대수특필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나라 괜찮겠습니까? 나는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 골로 갈 겁니다. 악담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이런데 이런 짓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사 통과되는 거니까 학을 뗐습니다. 학을.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것은 뭐 국뽕의 죄가 여러분들 다 우리 방산 최고 우리 반도체 최고 반도체는 방산에 가는 체제가 유지가 돼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아주 졸로 보는 거죠. 여당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웃는 거죠. 자, 뭐, 세상에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으니까 투자해야 될 때 투자 못하고 고쳐야 될 때 고치지 못하면 어려움 겪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시리즈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30일 날 다섯 번째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떻게 손을 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